정성
오늘 밖은 또 있는데 제 되는 것이 우리 선영 덕으로만 알았다니. 그렇지. 여기 와서 잠깐 살펴보니 우리 장우와 향단이 피는 정선이 절반 이상이로구나. 하나, 내가 이모냥 이꼴로 장로를 찾으러 들어갔다가는 아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이니 잠깐 농을 청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. 그렇지. 이리 오너라, 이리 오너라. 개 아무도 그냥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오. 향단아. 예. 너 그 아씨 죽게 되니 성조조상이 모두 발동을 했는가? 어떤 놈이 술 담뿍 먹고 오뉴월 장마에 토당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구나. 네가 좀 나가보고 오너라. 예. 그 바깥에 누가 오셨소? 오, 너는 마님 잠깐 뵙자고였지어라. 예. 마님, 뱃같에 웬 거지 같은 양반이 와서는 마나님을 잠깐 뵙자는디요? 야야,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무슨 정황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? 없다고 따 보내라. 예. 여보시오, 우리 마나님이요? 안에 계심서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데요. 네가 심부름 하나는 곧 따라오는구나. 잘한다 그래. 너 그 마나님께 가서 예. 곧 따란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리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. 예. 마님, 곧 따란 말까지 다 들었다고 잠깐 나와보시라는데요. 아이 큰쌀 맞으면 딸한 말까지 였은 게 관리가 있겠느냐? 못 가신다고 였죠? 예. 보시오! 우리 마나님이요? 못 나오신다고 였주래요? 기어이 좀 나오시라고 였주어라. 마님, 기어이 좀 나와보시라는데요? 그 사람 성격 이상하다고 였주어라. 예. 보시오! 우리 마나님이요?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래요. 내 성질 이상한 것은 타고난 팔자 소관이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어라. 마님, 그 사람 성질 이상한 것은요? 제 적 거 보셔요. 어쩔 수 없는 것이라. 아니지. 죄송합니다. 타고난 팔자서가니라 어쩔 수 없다고 여쭈래요. 아이 큰쌀 맞으려면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썩 나가지 보자. 예. 양은 곧 그나마 바짝 좋아.
늙은이 황령이네. 아, 지워. 우리 장무가 황령이여. 장부자 우리 장무가 황령이여. 장모라니. 죽고. 아, 장모라면 환장을 줄 알고 이가라면 이갈린다. 실례어 소가 소. 장모날 몰라 우리 장모가 날 몰라 자네 가서